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잠재력이 넘쳐나는 선수들이 모인 NBA 세계에는 그만큼 한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짊어질 능력자들이 항상 나타나게 마련인데요. 이 유망주들이 성장함과 동시에 자신의 팀에 대한 충성심까지 쌓이게 된다면 코비 브라이언트, 더크 노비츠키와 같은 프랜차이즈 스타가 탄생하게 되고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뿐만 아니라 타 팀의 팬들에게마저 존경을 받게 되죠. 여기 90년대 후반 녹색 군단 보스턴 셀틱스에 혜성처럼 등장한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근육질의 무지막지한 피지컬이나 고공 덩크를 장려시킬 만한 운동 능력은 없었으나 팀에서 항상 1옵션으로 활약하며 스코어러 역할을 묵묵히 해내던 선수가 있었는데 셀틱스의 일원으로 15년을 뛴 그는 몸속에 녹색의 피가 흐르는 남자이자 클러치 상황에서만큼은 그분 부럽지 않은 엄청난 강심장까지 지녔었는데요. 바로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The Truth 폴 피어스 선수입니다. 신장 2m1cm, 체중 107kg의 스윙맨의 제격인 체형을 지녔던 피어스는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별명 그대로 진실이 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빈스 카터, 앨런 아이버슨, 레이 앨런과 함께 2000년대 초중반 육성 슈가라 불렸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NBA에서 19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활약했고 커리어 평균 득점에서 알 수 있듯 스코어러 기질이 다분했던 공격력이 좋은 선수였죠. 그의 플레이를 보면 무언가 설렁설렁하는 듯하고 약간은 아재농구가 섞인 느릿느릿한 움직임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그의 움직임에 속는다면 그날은 된통 당하기 십상이었으며 간결한 드리블 동작에 이어 상대편 수비수 머리 위로 유유히 쏘아대던 점퍼는 폴 피어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그니처 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던 선수는 아니었지만 순간적인 스피드와 묵직한 힘으로 수비수를 뚫어내는데 일가견이 있었고 신체 밸런스 또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자유투도 잘 얻어냈던 선수라 상당히 맞기 까다로웠죠. 게다가 커리어 평균 36.8%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할 정도로 외곽포까지 겸비했던 그야말로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스코어러였습니다. 19년의 커리어 동안 스몰 포워드와 슈팅가드를 넘나들며 보스턴에서만 15년을 플레이했고 그만큼 보스턴의 암흑기와 부흥기를 모두 경험했던 선수였는데요. 신인이었던 98-99 시즌부터 주전 스몰 포워드로 활약하며 올루키 퍼스트 팀까지 선정되면서 잠재력을 인증했고 올스타에만 10번이나 뽑히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비록 당대 무시무시한 스윙맨들이 너무나도 즐비했기 때문에 상당한 실력을 소유하고 있던 피어스였으나 올 NBA 퍼스트 팀에는 들지 못했지만 케빈 간의 레이 앨런과 뭉쳤던 2007-2008 시즌 프랜차이즈의 22년 만에 우승을 선사했고 파이널에서의 존 활약으로 MVP까지 타게 되는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4쿼터 막판 강심장 모드가 발동되고 무지막지한 클러치 슛들을 꽂아내면서 보스턴 셀틱스를 위기에서 수차례 구해냈던 진실이 형 폴 피어스. 지금부터 저 엔지리오와 그의 자세한 커리어를 함께 알아보실까요? 1977년 10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에서 태어난 폴 앤서니 피어스는 이후 잉그루드라는 곳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잉그루드 고등학교에서 농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피어스의 실력은 그닥 좋지 않았고 신입생 시절과 소포모 시절에는 농구부에서 잘리는 수모까지 겪으며 당시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심각하게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체육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실력을 늘리고자 했고 다음인 주니어 시즌 막바지부터 드디어 그 진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졸업한 시절 경기당 평균 27득점, 11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해버리는 놀라운 퍼포먼스로 팀을 이끌며 모교를 주 챔피언에까지 등극시켜버렸고 95년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게임에도 초청받아 케빈 가넷, 빈스 카터, 스테픈 마버리 등 미래의 NBA를 이끌어갈 유망주들과 함께 플레이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신들린 듯한 활약은 당연히 여러 대학 스카우터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피어스는 캔자스 대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하게 되죠. 캔자스대에서 3년을 플레이한 그는 소포머 시즌 팀을 빅12 컨퍼런스 토너먼트 우승까지 거머쥐게 하였고 신입생 시절 평균 11.9득점, 5.3리바운드, 1.3스틸이었던 기록을 마지막이었던 3학년 땐 평균 20.4득점, 6.7리바운드, 1.1스틸, 1.1블록으로 특히 득점력을 2배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이뤄냅니다. 그렇게 3학년을 마친 피어스는 1998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1라운드 10픽이라는 다소 낮은 순위로 보스턴 셀틱스의 지명을 받고 빅리그에 입성하게 되는데 드래프트 당일 피어스는 인터뷰에서 지금 날 지나친 9개 팀은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라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죠. 그리고 이에 걸맞게 피어스는 신인이었던 98-99 시즌 첫 11경기 중 10경기에서 19득점 이상을 올려버리는
신입생답지 않은 굉장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자신을 뽑지 않은 팀들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줍니다. 당시 보스턴엔 2년 선배였던 앤투안 워커와 1년 선배였던 론 머서를 중심으로 잠재력 넘치는 스윙맨 폴 피어스까지 가세하면서 상당히 젊고 유망한 팀이 구성되었으나 론 머서가 연봉 문제로 팀과 불화를 겪으며 98-99 시즌이 끝난 후 팀을 옮겼고 보스턴 프랜차이즈는 피어스 워커 듀오를 주축으로 팀을 리빌딩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 차를 맞이한 피어스는 99-2000 시즌 평균 19.5득점, 5.4리바운드, 2.1스틸의 공수 양면에서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로부터 점점 신뢰를 얻기 시작했고 지난 시즌 19승 31패였던 팀 성적도 35승 47패로 더 좋아지게 되죠. 비록 프로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피어스 워커가 이끄는 다이나믹 듀오는 내외각을 넘나드는 매력적인 보스턴 농구를 보여주었고 셀틱스의 미래는 정말 밝아 보였는데요. 하지만 2000년 오프시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지고 맙니다. 때는 시즌 개막을 한 달여 남긴 2000년 9월 25일 팀 동료인 토니 베티와 함께 한 클럽을 방문한 피어스는 그곳에서 괴한이 휘두른 칼에 찔려 얼굴, 목, 등, 폐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무려 11번의 칼빵을 맞고 쓰러졌고 응급실로 후송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개막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팀으로선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었고 이를 떠나 한 선수의 소중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천운이 따랐던 것일까요? 피어스를 찔렀던 칼은 다행히도 모두 급소를 피해갔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사실은 한 달 만에 태어난 피어스는 2000-2001 시즌 개막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아무 문제 없이 플레이하게 되죠. 정말 한 달 전에 피습을 당했던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퍼포먼스를 시즌 내내 펼쳤는데요. 그는 2000-2001 시즌 평균 무려 25.3득점을 쏟아내는 놀라운 공격력을 선보였고 심지어 전경기를 다 뛰며 불사신임을 증명하기도 했는데 보스턴 셀틱스의 전설 레리 버드 이후 처음으로 단일 시즌 2000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팀은 36승을 거두며 고대하던 프롭 진출까지는 이끌지 못했지만 3월 한 달 동안 그는 평균 30.3득점, 7.2리바운드, 3.4어시스트, 1.6스틸의 완벽히 잠재력을 터트린 모습을 보여주며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별명인 더 트루스도 이 시즌에 만들어졌는데요. 2001년 3월 펼쳐졌던 LA 레이커스전에서 피어스는 42득점을 폭발시켰는데 경기 직후 공룡센터 샤킬 오닐이 인터뷰에서 보스턴 헤럴드 기자인 스티브 불펫에게 받아 적어 기자 양반 내 이름은 샤킬 오닐이고 폴 피어스는 레알 참 트루 진짜야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받아 적으면 돼 그놈이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폴 피어스는 더 트루스야 샤킬 오닐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봐도 당시 피어스가 얼마나 센세이셔널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슈퍼스타의 강림을 알린 2000-2001 시즌이 끝나고 맞이한 2001-2002 시즌 피어스는 다시 한번 전경기를 선발 출장하며 평균 26.1득점, 6.9리바운드, 3.2어시스트, 1.9스틸, 1블록의 전천후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초록군단을 멱살 캐리했고 팀은 지난 시즌보다 무려 13승이나 더한 49승을 거두는 데 성공 지난 6년 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프로 무대에 당당히 동부 3위라는 높은 순위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이러한 활약으로 피어스는 생애 첫 올스타에도 선정되었고 염원하던 프로 첫 시리즈를 맞이한 그는 1라운드 필라델피아 76ers전부터 엄청난 기세로 상대 수비진을 초토화시키고 말죠. 이 시리즈는 답사마 앨런 아이버슨과의 쇼다운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양팀은 각자의 홈에서만 두 경기씩 승리를 거두며 벼랑 끝 승부인 5차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녹색의 피가 흐르는 남자 폴 피어스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는 3점 슛 8개를 포함 시도한 25개의 야투 중 16개를 적중시켜버렸고 프롭 커리어 하이 46득점을 폭발시키면서 팀의 120-87 대승을 겨닌 보스턴을 2라운드로 인도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4쿼터에만 보스턴이 올린 점수는 43점으로 그야말로 승리를 자축하는 마지막 쿼터가 되었죠. 그렇게 2라운드로 진출한 피어스와 보스턴은 엄청난 기세로 다음 만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4대1로 가볍게 침몰시켰고 피어스는 첫 프롭에서 동부 컴파까지 올라가 버리는데 그곳에는 미스터 트리플 더블 제이슨 키드가 급부상시킨 동부 돌풍의 신흥강좌 뉴저지 네츠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뉴저지 홈에서 펼쳐진 두 경기 중 한 경기를 따낸 보스턴은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왔으나 3차전 경기 3쿼터가 끝난 후 양팀의 점수는 53-74 무려 21점 차로 보스턴이 뒤지고 있었죠. 하지만 피어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 4쿼터 진짜 에이스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피어스는 그가 그날 기록한 28점 중 4쿼터에만 19점을 해내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었고 결국 41-16 런을 성공시킨 보스턴은
94대 90 전설적인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비록 이후 4차전부터 6차전을 내리패하면서 피어스와 보스턴의 첫 프롭 동행은 아쉽게 마무리되어야 했지만 보스턴 팬들은 이런 묵직한 에이스의 등장으로 다음 시즌과 프롭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었죠. 그렇게 5년차가 된 2002-2003 시즌에도 피어스는 좋은 활약으로 팀을 이끌며 2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된과 동시에 2년 연속 프롭에도 올라서게 되지만 이번에는 2라운드에서 또 뉴저지 네츠를 마주하게 되었고 단 한 경기도 따내지 못하고 수입당하면서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게다가 2003년 오프시즌 다이나믹 듀오를 구성하던 앤투안 워커가 댈러스 매버릭스로 팀을 옮기게 되면서 보스턴의 전력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어스 원맨 팀으로 치러진 2003-2004 시즌 보스턴은 36승밖에 거둘 수 없었지만 서고 동저가 심했던 당시 다행히도 프롭 무대에는 올라갈 수 있었으나 1라운드에서 동부 1위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만나 0-4 수입을 당하고 조기 퇴근합니다. 그래도 앤투안 워커가 다시 돌아온 2004-2005 시즌 분위기가 조금 살아난 보스턴은 45승을 거두고 동부 3위의 좋은 성적으로 4년 연속 프롭 진출에 성공하는데 어이없게도 지난 프롭에서 만난 동부 6위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3-4로 덜미를 잡히면서 또 1라운드 탈락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보스턴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죠. 다음인 2005-2006 시즌 피어스는 평균 26.8득점, 6.7리바운드, 4.7어시스트, 1.4스틸의 여전히 진실스러운 활약으로 보스턴을 이끌었으나 팀 성적은 33승으로 완전히 추락하면서 프롭 진출에 실패했고 2006-2007 시즌에는 그토록 건강했던 피어스가 부상까지 당하면서 47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며 보스턴의 성적은 역대 두 번째로 최악인 24승의 처참한 성적표를 남긴 채 끝내게 됩니다. 게다가 보스턴 프랜차이즈는 앤투안 워커가 떠난 후 리빌딩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슈퍼스타들을 물색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어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06년 NBA 드래프트에서 잠재력 있는 포인트 가드 라존 론도를 지명하긴 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즉시 전력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장담할 순 없었죠. 그렇게 2006-2007 시즌이 끝나고 이제는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한 피어스는 보스턴 프랜차이즈에 대놓고 전력 강화를 하거나 자신을 트레이드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치닫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울부짖음이 통하게 됩니다. 보스턴은 프랜차이즈 스타인 피어스를 당연히 놓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그를 달래기 위해 2007년 오프시즌 시애틀 슈퍼소닉스와 트레이드를 진행해 최고의 슈터로 이름을 날리던 슈가 레이 앨런을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거기다 외롭게 울부짖고 있던 또 다른 선수 늑대대장 케빈 가넷까지 데려오면서 피어스 앨런 가넷이라는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빅3 라인업을 구축하게 되었고 보스턴은 2007년 오프시즌 만에 갑자기 우승후보 0순위로 급부상하게 되죠. 그리고 역시나 슈퍼스타들은 슈퍼스타들이었고 보스턴은 빅3와 함께 다음인 2007-2008 시즌 무려 66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하면서 전체 1위를 달성해버리고 맙니다. 당시 보스턴은 빅3뿐만 아니라 라존 론도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켄드릭 퍼킨스, 토니 앨런, 글렌 데이비스 등 젊고 좋은 롤플레이어들이 많았으며 오프시즌에 우승 경험이 있는 제임스 포지와 3점 슛이 뛰어난 가드 에디 하우스도 영입했고 시즌 도중에는 노장 포워드 PJ 브라운과 외계인 샘 카셀까지 데려오면서 시즌을 거듭할수록 공수 양면에서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팀이 되었죠. 그렇게 우승의 꿈을 안고 2008년 프롭에 올라선 피어스와 보스턴. 하지만 1라운드에서 만난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시리즈부터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치면서 4-3으로 간신히 뿌리치고 2라운드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르신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였고 이 시리즈 또한 7차전까지 가는 엄청난 접전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는데요. 르브론은 펼쳐진 7경기 중 6경기에서 득점 리더를 해버리는 미친 퍼포먼스를 펼쳤고 이 때문에 보스턴도 너무나 힘겹게 시리즈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난세의 영웅은 등장하는 법. 마지막이었던 7차전에서 피어스는 3점 슛 4개를 포함 41득점을 쏟아부으며 이날 완전히 부진했던 가넷과 앨런의 공백을 단순히 혼자 힘으로 메꾸어버렸고 결국 다시 한번 동부 컨파에 올라섭니다. 그렇게 동부 컨파에서 만난 디트로이트까지 4-2로 꺾고 대망의 파이널을 밟게 된 피어스. 그를 기다리고 있던 팀은 서부 1위이자 블랙맘바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끌던 LA 레이커스였죠. 하지만 1차전 경기에서 보스턴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발생합니다. 3쿼터 중반 피어스가 다리 쪽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는데 심지어 휠체어에 실려 나가는 모습까지 보이며 다시는 파이널 무대에 복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휠체어를 타고 나간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피어스는 코트 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팀 보스턴의 사기는 급격히 올라가면서 비슷했던 경기 양상은 보스턴 쪽으로 서서히 기울었고 소중했던 1차전을 98대 88로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홈에서 2연승을 거두고 레이커스 원정을 떠나 한 경기를 따내면서 시리즈 스코어를 3대1로 유리하게 만든 보스턴은 결국 마지막이었던 6차전을 131대 92라는 미친 점수차로 잡아내며 피어스, 앨런, 가넷 모두 감격적인 생애 첫 우승을 만끽하게 됩니다. 피어스는 파이널 시리즈 평균 21.8득점, 4.5리바운드, 6.3어시스트, 1.2스틸에 39.3%의 놀라운 외곽포까지 선보이며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게 되었죠. 그렇게 대망의 우승 반지를 획득한 피어스는 2008-2009 시즌 보스턴과 함께 리핏을 노렸으나 케빈 가넷이 부상으로 신음하며 제대로 된 전력을 구축할 수 없었고 2009년 프로 2라운드에서 만난 올랜도 매직에게 3대4로 아쉽게 무릎 꿇고 시즌을 마칩니다. 그래도 빅3가 건재했던 2009-2010 시즌 50승의 성적으로 풀업에 진출했고 1라운드 마이애미 히트를 4대1, 2라운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4대2, 동부 컴파에서 만난 올랜도 매직까지 4대2로 꺾고 복수에 성공하면서 2년 만에 다시 파이널 무대에 올라선 피어스와 보스턴은 그러나 2년 전 파이널에서 만났던 레이커스에게 너무나 아쉽게도 3대4로 패하면서 또 하나의 우승 반지를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바로 코앞에서 놓치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레이커스는 이 우승으로 리핏을 달성하게 되죠. 그리고 피어스는 이미 만 33세로 이제는 노장으로 접어들게 된 10-11 시즌 조금씩 개인 기량은 하락세였으나 그래도 팀의 에이스로서 보스턴을 이끌며 보스턴과의 마지막이었던 12-13 시즌까지 꾸준히 팀을 풀업에 진출시키는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NBA 16년차를 맞이하기 전인 2014년 오프시즌 여름 피어스는 가넷과 함께 브루클린 네츠로 트레이드되면서 15년간 입었던 초록빛 유니폼을 벗고 보스턴을 떠나게 되는데요. 브루클린에서는 단 1년만 뛰었지만 팀을 풀업에도 진출시켰고 1라운드에서 만난 토론토 랩터스를 침몰시키며 2라운드까지 올라갔죠. 다음인 14-15 시즌은 워싱턴 위저즈에서 또 1년을 플레이한 피어스는 그곳에서도 토론토를 풀업 1라운드에서 침몰시키는 데 공헌했고 2라운드에서 만난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시리즈 3차전 경기에서는 게임 이닝 점퍼까지 터뜨려버리면서 여전한 클러치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15-16 시즌과 16-17 시즌 두 시즌 동안은 LA 클리퍼스에서 보스턴 시절 우승을 함께했던 당 리버스 감독 밑에서 플레이하다 19년의 NBA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2017년 2월 5일 폴 피어스는 보스턴 셀틱스 홈구장인 TD 가든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를 펼치게 되었고 경기장을 찾은 모든 팬들은 열렬한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예우를 다합니다. 피어스는 이날 경기 4쿼터 막판 19.8초를 남기고 투입되었는데 코트에 들어서자마자 3점 슛을 장렬시키며 역시 녹색의 피가 흐르는 남자임을 증명했죠. 그리고 2017년 4월 휴스턴 로켓츠전에서는 4쿼터 마지막 5분 동안 그가 그날 기록한 10점을 모두 올리면서 여전한 폭발력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16-17 시즌이 끝나고 빅리그를 떠나게 된 피어스는 2018년 2월 11일 고향과 같은 TD가든에서 자신의 등번호 34번에 대한 영구 결번식이 치루어지며 영원한 셀틱스의 레전드로 올라서게 됩니다. 보스턴의 초록색 유니폼이 정말 잘 어울렸던 녹색의 피가 흘렀던 남자 폴 피어스. 현재는 ESPN의 농구 방송인 더 점프와 NBA 카운트다운에서 분석가로 활약하며 꾸준히 농구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가끔은 다소 무리를 일으키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하긴 하지만 그가 NBA에서 특히 보스턴 프랜차이즈에서 이뤄냈던 엄청난 업적들은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5년의 긴 시간을 한 프랜차이즈에 충성하며 결국 우승까지 일궈냈던 진실형 폴 피어스 선수에 대한 커리어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관심 갖고 영상을 찾아주시는 모든 농구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뷰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